반드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꼭 구매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가격 기준에서.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쟁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시간입니다. 거의 뭐 달마다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알리익스프레스 이벤트 진행했던 것들은 특정 개수에 특정 할인 퍼센트 붙여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항상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품절이 나긴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는 조금 다릅니다. 공동구매예요. 인원수를 채워가지고 진행을 하는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K-Venue에 들어가는 물건에만 해당하는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면 중국 쪽이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를 해서 해외 배송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K-Venue 같은 경우는 국내 배송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 그냥 국내 배송입니다. 국내 몰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AS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사는 거랑 완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배송도 빠르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인데 거기 싸면 실제 국내몰에 사는 것보다 가격이 싼 경우들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할인 플러스 공동구매 할인까지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3인 공동구매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거 초과로 뭐 100인, 500인 뭐 등등 이렇게 모아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는데 인원을 꼭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인 공동구매면 100인 구매자 모을 때까지 제품이 출발을 안 해요. 특정 시간 내에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그냥 자동으로 환불 처리가 되는 그런 방식의 공동구매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3인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일반 유저분들도 열어가지고 실제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명 친구 모아가지고 내가 이거 살 건데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공동구매 열어가지고 링크 던져주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3인 초과하는 거는 뭐 저희들 선별을 해서 온 제품들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최하는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영상 설명에 달아둔 링크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3인 공동구매 여러분들이 직접 여는 거 같은 경우는 천업 페스타 탭 내에서 이제 공동구매 이벤트 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3인 공동구매 상품을 결제를 하고 공동구매를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친구 초대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링크를 공유를 하면 참여를 할 수 있고 뭐 아이디 자체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직접 검색을 해서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 주의사항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요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벤트 설명이었고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입니다. 근데 그냥 보조 배터리가 아니에요. 맥세이프 연결이 되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브랜드는 앵커. 굉장히 제품의 퀄리티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앵커 제품 중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요거가 있어요. 앵커의 프라임 100W 간 충전기. 요게 이제 C타입 두 개, A타입 하나 들어가는 제품인데 접이식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충전기들 중에서 가장 부피가 작은 100W 충전기입니다. 이런 USB 충전기, 그 특히 유명한 게 이제 나노 시리즈,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그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 나온 이제 맥세이프가 되는 앵커 3.1 매그고 배터리고요. 그러니까 맥세이프가 되는이지 맥세이프만 되는 친구가 아닙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 그래서 일단 제품을 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B C타입, C2C 케이블이 하나가 있고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원래 보조배터리를 따로 들고 다니진 않아요. 배터리가 항상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배터리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충전해서 사용하게 나왔는데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손 그립감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보조배터리 용도기 때문에 이거를 끼고 항상 사용하라는 목적은 아니긴 해요. 상시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건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이제 사이드 부분은 유광으로 돼 있고 앞 뒷부분은 지금 무광으로 돼 있죠. 라운딩 처리가 바깥면이 조금 더 라운딩이 많이 돼 있고 안쪽은 약간 평면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은 배터리 얼마 있는지 이렇게 잔량 표시도 나오고요. 그냥 이렇게 붙이면 바로 충전이 띠로롱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7.5W 충전이 가능합니다. 맥세이프 충전기가 15W 충전이 되는데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맥세이프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도 사실상 발열 때문에 실제 충전되는 게 15W 풀 속도가 계속 안 나옵니다.
발열이 올라가면 애초에 충전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7.5W로 애초에 낮아질 겁니다. 정품 충전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상 7.5W 충전되는 거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포트입니다. 이 충전 포트 자체가 C타입 포트죠. 라이트닝 포트 달려있는 9버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좋은 게 이 친구가 C타입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충전을 시켜두고 그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조 배터리에 배터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 개 다 충전 및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 입력하고 유선 출력 같은 경우는 일단 PD 충전은 안 돼요. 5V 2A 10W 입력까지 가능하고 출력 같은 경우는 5V 2.4A 12W 출력이 가능합니다. 급속으로 얘가 충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보조 배터리 차징이 그렇게까지 빨리 되는 친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국내가 기준에서 38,000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뭐 흔한 보조 배터리 가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 공구 할인율이 국내가 기준에서 거의 반값에 사줄 수 있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500명을 모아야 되는 500명 공구로 진행을 하고요.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로 가셔가지고 참여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오! 짜자잔! 모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가성비 고추사율 모니터들 리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땅한 모니터가 딱히 없었죠. 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굉장히 무난히 괜찮은 친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HP의 오맨 27인치 FHD 모델로 가지고 왔고요. 주사율은 165Hz의 IPS 패널을 가진 친구입니다. 보통 세팅 쪽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는 제품이 HP 오맨의 27인치 QHD 그리고 32인치 QHD 이렇게 두 개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이건 아까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이 친구 판매가가 25만 9천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공구가가 사실 말이 안 되게 나왔어요. 공구 할인율이 37%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구 할인율 기준 가격으로 따지면 경쟁이 제로예요. 그냥 아예 없습니다. 스탠드 안 달면은 뱃살도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커버를 잡고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장착이 그냥 나사 고정 안 하고 스탠드 고정되는 형태고 뺄 때도 이렇게 밑에 버튼만 눌러가지고 쉽게 뺄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립만 쉬운 스탠드가 아니고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됩니다. 높이 조절에 피벗 당연히 되고 스위블은 안 되고 높이 조절 들어간 스탠드에서 이 친구 패널 스펙의 경쟁 제품이 원래 가격 기준에서도 없어요. 원래 가격 기준에서도 국내에서 사면 30만 원이 다 넘어갑니다. 근데 할인 가격은 걔들의 거의 반값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 친구가 밝기 스펙이 400니트입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을 때도 패널 품질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친구라서 그런 친구를 국내 AS가 되는 국내 제품으로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총 100대를 진행을 합니다. 대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모니터가 없으셨던 게임 모니터 없으셨던 분들이나 서브로 쓸 모니터 없으셨던 분들이 반드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꼭 구매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가격 기준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제가 진행을 하는 이제 두 가지 제품이었고 이제 3인 공동구매 제품도 몇 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노앵커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 Q45 백 열면은 야 뭐야 허리 상당히 괜찮네요. 여기 위가 이제 말랑한 그 고정 부위로 돼 있고 아 근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네. 왜냐면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썼을 때 이런 느낌?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헤드폰이라기보다는 블루투스 헤드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5 연결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둔둔둔둔 배터리 미디엄. 아!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돼서 오 노이즈 캔슬 괜찮은데? 국내 최저가 기준이 거의 13만원 가까이 하는데 이 친구 할인율이 국내가 기준에서 거의 한 40% 정도까지 할인이 들어갑니다. 화이트 블랙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건 3인이기 때문에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오 괜찮네? 어 뭐야? 어 뭐야? 어 생각보다 괜찮네? 노이즈 캔슬링?
두 번째는 키보드. 짜잔. 이게 그 전 버전. 8K 지원되는 한성의 제품의 전 버전. 그래서 이건 8K 되는 제품은 그거 아닐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스위치 자체는 똑같은 노프 무접점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사실 한성 그 노프 무접점 나오는 거는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언급을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지만 35g보다 50g짜리가 상당히 괜찮네요. 이 키보드가 국내가 기준에서 약 15만원 정도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이번 3인 공동구매가 국내가 기준에서 거의 40% 넘게 할인이 들어갑니다. 무접점 키보드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제품 말고도 노프 무접점 테카리 수준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요즘에 단가가 굉장히 다 많이 올라가지고 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사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 삼성 스마트띵스 스테이션. 나 이거 원래 하나 사려고 했었는데 귀엽네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네. 이제 유선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충전기랑 케이블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충전기 스펙은 25W? PPS 되는 친구입니다. PDO랑 이거 충전기만 단품 사도 꽤 가격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저 집에서 쓸 거예요. 사무실에 둘까? 쓸 일 많이 없긴 한데 사무실에 구성을 하든지 뭐 해봐도 될 것 같네요. 이게 IoT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충전이 됩니다. 여기가 무선 충전 패드예요. 그냥 휴대폰을 아 되네. 그래서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15W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제품. 당연히 애플은 15W가 안 되겠죠. 충전기를 꽂으면은 불빛이 뜨네요. 충전 빨간불 이렇게 뜨네요. 밑에가 스마트띵스 연결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냥 무선 충전 패드 겸용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냥 옆에 컴퓨터 옆 같은 데 놔두고 사용을 해도 되는 거실 같은 데 그냥 식탁 같은 데 위에 셋업을 해두거나. 그래서 요 친구 같은 경우도 65,900원인데 국내가 기준에서 약 22% 정도 할인율을 가지고 판매를 진행합니다. 구매하시는 거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입니다. 아콘에서 나온 리얼 알루 GX 알루미늄 키보드고요. 완전 묵직합니다. 이게 완전 일자가 아니네. 여기 라인이 또 따져 있네요. 아래쪽에 온오프 이제 무선 온오프 같은 버튼이겠죠. 그리고 USB 타입 연결을 할 수 있고 스테빌이 딱히 뭐 유날이 크게 돼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체리 적축, 키캡 같은 경우는 이중 사출이긴 한데 막 그렇게 두껍게 나오는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쳤을 때 약간 얇은 그런 감이 있고 일단 핫스왑이 아니네요. 유날은 따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핫스왑 아니기 때문에 만일 스위치를 바꿀 분들이라면은 잘 디솔더링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거 사시는 분들이면은 일반 유저분들보다는 커스텀 계열 쪽에서 좀 저렴하게 커스텀 하시고 싶은 분들이 사시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도 알루 하우징이니까 이게 국내가 기준에서 99,000원에 근데 굉장히 싸네요. 알루 하우징인데도 굉장히 단가가 싸게 나왔네. 그래도 7위 스위치 들어간 건데 굉장히 쌉니다. 근데 그 가격에서도 반값 이상으로 할인율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독거미보다 싼데? 독거미보다 싼 알루 키보드. 이 알루미늄 이 가격만 해도 그 가격보다 비쌀 것 같은데? 그냥 알루미늄 키보드를 생각하고 태블릿만 진짜 살짝 윤활을 한 다음에 그냥 사무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커스텀 하실 분들이면은 이 가격이면은 그냥 찍먹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능은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진행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방식의 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가격이 좋아가지고 금방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배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구를 꼬셔서라도 500인이나 뭐 100인은 다 채워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이벤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에서 오는 배송이 아니고 국내몰에서 배송이 오는 거기 때문에 배송도 굉장히 빠르고 AS도 국내하고 동일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곳만 알리익스프레스인 거지 그냥 국내몰들에서 구매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Venue 같은 경우 저번 이벤트 때 한번 홍보하고 공동구매 진행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확장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국내 구매하는 것도 이렇게까지 가격을 싸게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K-Venue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앱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웹페이지에서는 못 쓰고. 그래서 이거 뭐 많아요. 천억페스타 해가지고 이거 엄청 싸게 뭐 제품들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금날 이벤트로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월급날을 테마로 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K-메뉴.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뭐 영상 설명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K-메뉴 쪽을 조금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동구매도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해보고 K-메뉴 페이지에서 다른 제품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